보호망.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요즘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차 안에서 많이 찍는데요. 이게 뭐 좀 성의 없고 무성의해 보인다면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일단 성의 없는 건 아니고요. 요즘에 진짜 유튜브 이렇게 업로드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 짬나서 좋은 정보 그리고 자료 수집해서 항상 이렇게 편집을 제가 직접 해가지고 많이 올려드리는데, 요즘에 시간 없으니까 이제 회사 가면서 도중에 계속 영상을 찍곤 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은 좋은 정보 그리고 정보 전달이 일단은 가장 급선무고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좋은 정보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불타는 금요일이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금요일날 좋아하시는데 저 또한 금요일날 설레고 좋아요. 근데 내일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회사에 출근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이 지금 너무 많이 산더미 진짜 있어가지고 어저께도 12시에 퇴근했거든요. 그래서 보호망이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 요즘에 이제 건강식품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일단 남자는 체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즘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예, 건강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 저희 부모님이랑 그 다음에 저희 식구들 다시 한번 저도 보험 중에 전문가잖아요. 근데 저희 집안 식구들이랑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이렇게 좀 보험증 걸 다시 보고 몇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가족들 먼저 리모델링하고 잘 돼야 누구를 소개시켜주고 다른 분들도 컨설팅 하잖아요. 직권문서 가고 그죠. 근데 일단은 저희 가족도 안 되는데 남을 해주는 거 참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제 가족 식구들 나름대로 리모델링 잘했지만 일단은 10월달에 아쉽게도 구해지고이 또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막차를 팔려고 아직 지금 3주 정도 남았지만 2주 정도 남았는데 이제 보름 정도 남았지만 이제 어저께 좀 이렇게 저녁 때 저희 식구들 리모델링하고 또 그래서 오늘까지 완료하고 가입을 다 전부 시킬 예정입니다. 제가 이 뜻을 왜 말씀드렸냐면요, 일단은 지금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지금 구해지보험 살아난다는 얘기 때문에 급하게 저한테 연락 주시고 감사해요.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보험 쪽에 너무 무덤덤하게 그냥 가지고만 있지 마시고요. 아니면 기존의 보험이 가입을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험은 정답은 없어요. 그리고 완벽한 건 없어요. 중간에 내가 올해 정말 보험 완벽하게 가입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몇 년 뒤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또 보험이 이제 부족하고 뭐 다 허점투성인 것 같아요.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옷도 새 옷 입을 때는 기분 좋은데 뭐 2, 3년, 4, 5년 지으면 되게 허덕하고 그렇잖아요. 차도 새 차가 좋은 거지 1, 2년 지나면 또 신차나 하고 이러면 되게 신차를 타고 싶고 또 그러고 싶잖아요.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보험도 기존의 보험에 장단점이 있겠지만 일단은 앞으로 나오는 또 보험들도 요즘에 좋은 보험도 많아요. 예전에는 참 보험 약관이나 그런 게 심플하고 내용도 좋았지만 일단은 예전에는 유병자 보험이 어디 있었어요. 그리고 암 환자 걸리면요 보험 가입 안 됐어요. 되게 보수적이었어요. 근데 딱 저도 14년 인생 이제 몇 달 있으면 이제 15년 인생이지만 딱 느낀 게 뭐냐면 보험회사도 보험 영업을 해야 신계약을 계속 해야 이제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감안하더라도 계속 좋은 상품을 내놓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보험회사도 그렇고 뭐 보험설계사도 그렇고 이제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겠죠. 그렇죠. 계속 좋은 상품이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비갱신형 비싼 비갱신형 상품보다 갱신형 상품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왜냐면 그런 이시 자체가 일단은 비갱신형으로 좀 젊었을 때 20년 빨리 납입하고 90세나 50세 때에 보장받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일단은 좋은 상품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무해지 저렴한 보험으로 가입하고 몇 년 뒤에 또 갈아타는 거예요. 좋은 상품이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또 순간에 냈던 보험료 일단 아깝죠. 아까운데 그런 손해볼 수도 있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우리 국가에 내는 건강보험료 소멸성이잖아요. 이게 환급형이에요? 혹은 뭐 10년만 납입, 20년만 납입하고 평생 보장받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국가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 공부잖아, 납세. 그래서 세금을 계속 내는 거잖아요. 그런 건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해지 보험을 추천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 이유. 왜냐면 일단은 일반 보험은 중간에 환급률이 있지만 환급률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보장도 없고 저축권도 아니고요.
차라리 비싼 표준형보다는 외지보험을 통해서 아주 저렴하게 유지하라는 거죠. 저렴하게 유지하는데 또 저렴한 거 뭐 있죠?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던 외지 정기납 보험 혹은 갱신형 보험이 있죠. 갱신형 보험은 근데 50대 넘어가면 갱신형 많이 추천하긴 하는데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솔직히 보험료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나더라고요. 연대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정말 3분의 1, 4분의 1 많이 차이가 나요. 갱신형이랑. 그래서 일단은 갱신형이 정말 그렇다 그러면 비갱신형 몰빵하지 말고요. 비갱신형 한 뭐 3분의 2로 가입하시고 3분의 1은 갱신형을 가입해도 나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부 다 갱신형을 납입하면은 좀 나중에 아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그런 부족 때문에 그러니까 뭐 반반 아니면 3분의 2, 3분의 1은 비갱신형, 갱신형 이렇게 조합을 해도 나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조합은 한 상품에 특이한 걸로 그렇게 하지 말고요. 갱신형 상품, 비갱신형 상품 그렇게 나눠서 가입을 하라는 거죠. 꼭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뭐 지나칠 수 없는 뭐 한 30초 정도 지나칠 수 없는 터널 있죠. 바로 이렇게 어둠의 터널. 그런데 별내랑 서울에 연결해주는 터널인데요. 예, 좀 잠깐 어두워도 다음부터는 터널 지나서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터널이 저와 시청자분들 대화를 방해하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갱신형, 비갱신형 그렇게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가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떤 유튜버들은 뭐 VG보험 절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속지 마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속지 않으시면 가입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도 가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했던 보험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5년 혹은 10년에 한 번씩 직권분석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해지하거나 해약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20만원짜리를 가입을 했다. 완벽하게 가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묻어뒀다가 3년이나 5년 정도 지났다가 다시 직권을 보란 얘기죠. 그래서 그걸 전부 다 해지하는 게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감액하고 수정하고 또 추가적으로 갱신형이든 비갱신형이든 2-3만원짜리 가입을 또 보완해서 가입을 하고 그리고 또 뭐 몇 가지는 필요가 없으면 담보를 삭제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물론 단 병력이 없었을 때 물론 병력이 있어도 유병자 보험 요즘에 그 일반 그 정상인이 가입하는 표준체랑 거의 큰 차이는 없어요. 물론 보험료 차이 좀 있고 담보상 차이가 좀 있는데요. 그런데 병력상이 없으면 5년이나 10년마다 주기적으로 직권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병력상이 있으면 그걸 토대로 나름대로 또 직권분석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진단비나 수습이 좀 더 보완을 하거나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세상에 정답은 없고 보험은 완벽한 보험은 없어요. 저도 5년, 10년 전에 아, 이 정도면 우리 가족 퍼펙트하다. 생명보험, 손해보험으로 섞어서 가입했거든요. 그때는 서로 영역이 틀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명보험 말고 이제 손해보험 쪽에서 종수두비가 탑재가 됐잖아요. 그리고 생명보험은 서로 딜을 했어요. 생명보험은 야 너네들 뇌졸중이랑 아니 뇌혈관이랑 허혈성 아니면 뇌졸중이랑 그런 부분들 우리 생명보험에 대출료가 급등밖에 없으니까 이거 우리한테 줘.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장점인 수두비, 종수두비 줄게. 그래서 서로 교차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생명보험이 더 손해예요. 왜냐하면 종수두비가 매우 큰 장점이 있거든요. 물론 손해보험은 질병수두비, 상해수두비 뭐 77대, 101대, 106대 이런 가입 큰 보장만 있어도 솔직히 보장만 돼 문제가 없는데 일단 종수두비에는 여러가지 임신출산, 요실, 그 재앙절개 또 보장 범위가 가장 넓잖아요. 생명보험의 핵심을 뽑아왔기 때문에 굳이 생명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보험은 어떤 거? 뭐 노후대비연금이나 아니면 뭐 저축 아니면 종신보험, 사망보장 이런 쪽만 가입을 하지 나머지는 살면서 보장받는 건 다 어디? 손해보험으로 가입을 하신 게 딱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손해보험 쪽으로 포커스를 두고요. 사망보험금도 솔직히 요즘에 정기보험, 손해보험에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저도 생명보험, 손해보험 교차해서 같이 판매하는데 법인대리점이잖아요. 근데 30개에서 다 취급을 하지만 생명보험은 솔직히 보험료가 비싸. 저렴하면 모르겠는데 비싸. 생명보험 사람들 뭐라고 하죠? 우리 생명보험은 저축도 같이 돼. 물론 저축이 되죠. 단 해지를 했을 때 저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해지를 안 하면 솔직히 의미가 없다. 그리고 요즘에는 솔직히 코로나19랑 그 다음에 여러가지 경제 위기도 있고 힘들잖아요. 보험은 저축성이 아니에요. 저도 14년 동안 있으면서요 뭐 부작성 보험 유지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있는데 거의 다 해지하고 실손보험은 옛날 100%짜리 유지하는데 거의 다 대부분 기존권 정리하던가 리모델링해서 많이 갈아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나는 평생 유지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10년 유지율 5% 7%밖에 안 돼요. 대부분 근데 그 유지한 사람들이 본인 설계사들이 많아요. 통계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하면 좋겠지만 보험시장이 급격하게 바뀌고 10년이면 뭐 상상도 바뀐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길게 비경지적으로 답변하는 것도 좋지만 요즘 시대는 진영으로 적용하게 그때그때마다 적용을 하고 있으면 그런 게 좋다. 특히 운전자보험 같은 경우는요 거의 뭐 100세 90세까지 유지하시면 거의 없어요. 근데 20년 다 90대만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설계사분들이 보험료 이빠이 늦게 받으려고. 근데 운전자보험은요 이 교통사고 특례법이나 뭐 여러 가지 거의 바뀌어요. 올해 미시법도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운전자보험이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근데 20년나 10년나 뭐 90대 80세 누가 그렇게 유지해요. 그렇잖아요. 10년 전에 그때 행사비급이나 벌금 예 방어비용 그때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행사비급 누가 있죠? 같이 중상의 처리지원금까지 합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10년나 10년 만기 20년나 20년 만기 딱 계속 끝내고 또 중간에 좋은 나쁘다 있으면 팔아드는 게 딱 좋다는 거. 아니면 차라리 20년 갱신 10년 갱신으로 바꿔서 가입되는 그렇게 가입하셔야지. 아 20년 나 90대만 있어보시. 나중에 문대장 돼가지고 앞이 노안이 써가지고 침침한데 그때 하이트 90대 운전하실 거예요. 물론 운전할 수도 있겠지만 언제든지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독설, 강의 썰을 주고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팩트만 저희 팩트 핸드메이 관계 해놨나요? 팩트만 저희 팩트였으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제가 필요하다는 건 아닌데요. 저도 팩트만 말씀드리고요. 고객 입장에서 정말 설계사 입장은 아니에요. 설계사 입장은 요거 좋습니다. 네, 설계사 입장이 아니고요. 고객 입장에서 보험료 최대한 저렴하게 그리고 수수비와 진단금은 나눠서 그때그때마다 운전자보험도 통합보험은 되면 담보를 많이 못 들어가요. 나눠서 그 목적에 맞게끔 나눠서 가입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네. 오늘은 차가 별로 안 바뀌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많이 보고 왔는데요. 저 운전보험 14년 아니죠. 제가 4살 때 3살 정도 했었고요. 17년 이제 운전하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운전하면서 운전을 많이 찍고 하는데요. 운전 정도 하고 일단도 알찬열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은 금요일, 우후! 자, 신년 금요일 되시고요. 보험은 언제나 보험아에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